나스토비의 신난 피키오 쾅쾅 인사드립니다. 지금 영상은 지난주 목요일에 진행한 시맨들러 532 3주차 벤치프레스 데이를 담아봤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맨들러 3주차에는 총 3세트가 진행이 되고 1세트 5회, 2세트 3회, 3세트 1회 이런 식으로 횟수가 진행이 됩니다. 우선 1세트에는 대략적으로 본인 1RM의 85%, 2세트는 90%, 3세트는 95% 이런 중량이 선택이 되는 것 같고요. 승용이는 벌크업, 저는 다이어트 기간에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1세트 5회 82.5kg인데 저희가 이때부터 이제 발, 풋 포지션을 넓게 잡았던 걸 벤치에 바짝 붙이는 좁게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어의 흔들림이 좀 많이 신경이 쓰이게 되는데 점차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양쪽 팔의 힘의 불균형과 가슴 힘의 불균형, 이제 코어의 흔들림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에 기울어짐이 생기게 돼요. 승용이 같은 경우는 왼쪽 힘이 조금 약해서 내릴 때도 왼쪽이 약간 내려가고 이제 푸시할 때도 오른쪽이 먼저 푸시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향을 저희는 이제 경각골 후인 하강을 시키고 벤치에 바짝 밀착시켜서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2세트 3회 92.5kg인데 확실히 살이 빠지면 빠질수록 중량치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95kg 뭐 5 곱하기 5도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버거운 느낌이 듭니다. 승용이 3세트 1RM에 거의 95% 이상인데 역시 밀 때 약간 불균형이 나타나죠. 내릴 때도 왼쪽이 먼저 내려지는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저도 1RM이 110kg인데 이제 105kg 진행을 했고요. 거의 1RM 드는 느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들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제 겨우겨우 성공을 시켰습니다. 체중이 3.5kg 밖에 안 빠졌는데 체감은 거의 1RM에 가까운 그런 무게로 느껴졌고요. 이제 보조 운동으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진행을 했는데 보통 근비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할 때는 가슴에서 약간 주먹 크기 정도까지만 내려서 이완을 느끼고 수축도 답히지 않고 한 90에서 95% 정도만 팔을 펴주는 편인데 이거는 스트렝스를 기르기 위해서이니까 가슴에 대고 푸시를 하는 터치 앤 고 스타일을 선택을 했고요. 총 3세트 횟수는 5회로 진행이 됩니다. 확실히 지맨들러 프로그램이 뭐 3고보나 5고보처럼 중량을 높게 잡아놓고 횟수가 계속 고정돼서 많아지는 그런 부류가 아니기 때문에 초급자나 이제 중급자분들이 선택을 하시기에는 중량 선택도 부담이 가지 않고 편할 것 같아요. 제 댓글을 보시면 어떤 분, 브레드 진저님께서 뭐 스트렝스를 하냐, 뭐 아니면 BB식으로 운동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스트렝스를 약간 우선시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 초급자분들은 지맨들러를 많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무턱대고 5고보 이렇게 나가버리면 마지막 5세트 때 들 수가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예전 영상 90kg 벤치프레스 5고보를 보면은 4세트 제가 깔리는 영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제 주제를 모르고 제 1RM이 그때 100kg 쪽? 100kg? 아니면 95kg? 뭐 요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한 번에 중량이 90에서 95%를 잡아버리고 5고보가 유행이다 해서 5고보를 했는데 확실히 가슴, 팔, 어깨 뭐 모든 곳에 부하가 많이 왔고 그 다음에 실패 지점이 다가오니까 자신감도 많이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적당한 무게에서 5고보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맨들러 프로그램을 시작을 처음 하셔서 본인의 1RM 중량을 약간이라도
중량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트 승용인 글라이딩 벤치프레스 45kg이고요. 플랫 벤치프레스보다는 이제 바의 불균형이 좀 덜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보시면 오른쪽 팔이 더 쭉 펴지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은 푸시 잘했고 마지막 힘들게 성공시켰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 세트를 진행했고요. 지금은 근비대 기간이어서 저희가 스트렝스 훈련을 하지 않고 이제 BB식, 바디빌딩식으로 운동을 일월화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영상은 촬영을 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BB식에 관한 운동 영상도 조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맨들러 3주차 벤치프레스 데이를 마치겠습니다. 다스트로비.